사건 한다고 해서 숙면 될까요? 뭐야? 아! 어디 봐야 되나요? 어디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요? 오늘 카메라 안 돼? 아이고. 아하! 인피니트가 오랜만에 교복 입었네요. 사실 저희가 또 교복 모델이에요. 그렇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멋진 교복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없었죠. 그렇죠. 사실 성종이는 뭐 얼마 안 됐죠. 너 얼마 안 됐잖아. 그쵸, 얼마 안 됐죠. 1년도 채 안 됐잖아. 1년도 안 됐죠. 몇 개월 됐어. 그래서 그냥 똑같은. 잘 어울려요. 진짜 잘 어울린다. 성경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나왔대, 나왔대. 사실 학생보다는 은행원. 괜찮아. 도서관 사서. 아, 학생이라고 해서. 아, 학생. 약간 이쪽은 어, 무슨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교복보다 남자. 그런 거 드라마에 나오는 F4. 아니 근데 저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뭐죠? 교복을 입고 주제를 발표하기 전에 1위를 먼저 발표를 해드릴게요. 아, 또 무슨 또 1위가 또 1위는 나 아니다. 아, 왠지 제가 불릴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왠지 내 리더니까 이거 하나쯤 해줘야 돼. 이거는 마지막에 꼴등 할 거니까 지금 1등을 해줘야 돼. 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망신. 제 거 아니에요. 2주 연속 꼴찌 리더 꼴규. 또 꼴규구나. 교복이랑 싸움 아니야. 때리게 딱 좋아한대. 교복도 입었고 네. 은행왕. 아, 은행이랑 교복이랑 무슨 상관이니. 나이 많은왕. 진짜 농담이야. 진지하게 제 나이 왕. 진지하게 들어.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진지해. 저 진지해. 제 생각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 건데 네, 제가 1등인 거는 네. 뭐 물론 제가 인피니트에서 1등인 게 굉장히 많아요. 저축왕. 하지만 저축은 잘 안 해. 아, 그래? 짠돌이왕. 아니야, 돈은 잘 쓰고. 돈 잘 써. 저축 못해. 인정. 아무튼 제가 1등인 거는 네. 교복이니까 네. 가장 안 어울리네.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제가 감히 추측을 하건데 지시광이 아닙니다. 지시광. 지시광이라면 다른 사람이 있지 않나요? 자, 7명 쫙 보고 말해봐요. 누가 여기서 지시광? 저 말고 누가 있어요? LC 있잖아요, LC. LC 지시광은 빠삭합니다. 지시광인 것 같아요. 대단하고 싶어. 궁금하게 두뇌왕이랑 지시광이랑 차이가 뭐예요? 이거 모욕이야.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뭔데요? 인피니트 브레인이에요. 귀여운 거 빵가. 브레인은 가지고 지금 우리 많이 더 분발해야 돼. 두뇌는 정말 선천적인 머리 두뇌고 그쵸. 지식은 후천적으로 이제 자신 공부한 거. 노력의 결과물. 노력의 결과물. 내가 빛을 발할 때다. 오케이, 2등 누군가요? 내가 1등. 2등은 와하! 2등은 와하! 진짜? 진짜 맹사건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아니 아니에요. 우현 씨 3대 LC. 이럴 수 있습니다. 언제 중간에 가는구나. 왜 나 다쳤지? 모든 호야 형 역시. 진짜로 저 장난치지 말고 아, 7번 주세요. 7번, 7번 주세요 그냥. 넌 이겨 내가. 거기서 거기야. 진짜 기대된다. 와, 7위가 누굴까? 누굴까 이 둘 중에. 제 꼴등만 하자. 나 조심스럽게 성종이 한 표. 나도 성종이 한 표. 성종이 예. 성종이 예. 예,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성종이 이겼다. 아, 네, 이럴 줄 알았어. 아, 근데 이게 모르는 게 왜 네. 꼴찌였냐면 사실 성종이가 네. 나이가 어리니까 네. 아직 이제 지식 부족할 그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맞아, 그게 뭐 진짜일 수도 있고 그게 뭐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잘못됐다는 거 오늘 보여드릴게요. 오늘 순위를 또 뒤집을 수도 있잖아요. 성종 씨가 그쵸. 1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호현 씨가 1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아, 물론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있죠. 그쵸. 인피니트의 퀴즈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인피니트 퀴즈 박수! 그쵸. 영!
바뀌어 다 노래 잘한다. 원투 뭐야? 원투 뭐야? 원투 뭐야? 인피니트 퀴즈쇼. 지금부터 여러분의 수준을 평가하는 퀴즈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커버. 첫 번째는 과학 OX 문제입니다. 아, 뭐야? OX 좋아. 뭐예요, OX? 평소 이슬만 먹고 살 것 같은 아이돌, 인피니트. 아, 우리가? 인피니트도 사람인지라 의도치 않은 가스분출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문제 나옵니다. 목욕탕에서 방귀를 뜨면 방 안에서 뜨는 것보다 더욱 냄새가 심해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맞아, 맞아, 나 심해, 나 알아. 어, 그럼 물 아니에요, 그냥 목욕탕이에요? 안 뜨거운 것처럼 하지 마. 자, 그럼 정답을 들어주세요. 진짜 해. 정답은 허마. 오이바. 감사합니다. 이번 문제는 있다 없다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밝은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고 오이 한 입 쪼아 먹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있다. 뭐가 있습니까? 있다 없다를 제가 잘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소화시키려고요. 그렇다면 똑같은 가축인 당신은 하늘을 쳐다볼 수 있다 없다. 아 진짜 너무 쉽다. 귀엽네요. 아 몰라. 정답 공개해 주세요. 이따 쓴 사람 나와. 나 이따 썼는데? 어? 너 돼지 하늘 못 봐? 못 봐. 고개를 못 들어. 내가 봤어 책에서. 아니 고개를 이렇게 안 들어도 앞을 보고 있어도 멀리 하늘이 있을 때 보이잖아요. 에이 그런 논리적인 말은 하지 마. 그건 당연히 지구는 둥그니까 그렇게 보이죠. 제가 옛날에 돼지 이렇게 위에서 봤는데요. 저를 못 쳐다봤어요. 돼지는 구조상 그게 안 돼요. 목에 막 이게 안 돼요. 얘가 뼈가 이상한 거 봐요. 정답은 없다. 없다. 저 만점이에요, 만점. 예! 예! 오, 맞았다. 1번. 예! 맞다. 일곱 번째는 영어 주관식 문제입니다. 아, 주관식이요? 네, 주관식 문제. 네, 합시다. 아, 주관식 이번 문제는 인피니트 자존심을 건 문제이자 인피니트 만점을 위한 문제입니다. 아, 나 정답 써야지. 인피니트는 추격자로 1위 싹쓸이를 증인 가요계 대세돌 인피니트 이름이기도 한데요. 인피니트를 영어로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자, 성종 씨가 과연 맞을까요? 있으니까.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 분명히 정확하기라 그랬어요. I, A, N, F, I, N, I, T, E. 와, 나이스. 와, 영어 좀 하는구나. 아, 우리 영어 잘한다. 와, 너네 고개 수준이다. 그럼 추격자도 한번 영어로 써볼까요? 아니요. 아, 왜요, 그런 거. 자, 문제 없는 거. 자, 몰라요. 문제 없는 건 이거. 봅시다. 아, 왜요? 저희요. 봅시다. 문제 없는 거 없어요. 잠깐만요. 저기 들어가나요? 보너스 점수? 가봅시다. 보너스 점수 들어가요? 우리가 문제도 안 돼. 아, 문제도 안 돼. 안 해, 안 해. 보너스 점수. 추격자 뭐야? 나 진짜 모르겠어. 몰라, 나. 뭐라고? 아, 나 썼어. 아까부터 썼어. 아, 나 몰라, 진짜. 정답 공개해주세요. 치얼! 치얼? 어? 치얼! 아니, 치얼! 치얼! 아닌가? 치얼! 나도 그게 쓸걸. 치스! 5번 뭐야? 치얼! 플러스 1점씩. 나이스! 거치기 없는 게. 나이스! 여덟 번째 문제는 수학 주관식 문제입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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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리고 이번 문제는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힌트권을 획득할 수 있는. 와! 아, 좋아, 좋아. 성종이는 구슬을 31개 가지고 있어요. 애는 성종이보다 12개 적은 구슬을 가지고 있어요. 성예리는 애보다 14개만 구슬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성예리가 가지고 있는 구슬의 개수는 여기일까요? 야, 멋있다! 3, 2, 1, 0! 성종 들어와라!
나 못 들었어. 진짜 안 해. 나 진짜 문제 안 들었어. 와 진짜 이거 틀리면 진짜 초등학생. 33개. 예. 정답입니다. 3번. 예. 맞다. 예. 이거 제가 알았습니다. 나무탑이네. 와. 예. 나무탑. 예. 정답은 2번. 와. 와. 잠깐만. 사람의 신장은 하나입니다. 강아지의 신장은 하나요. 하나죠. 심지어 그 큰 고래 역시 신장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연체 동물인 낙지는 신장이 몇 개일까요? 어? 낙지요? 힌트 번지 질투는 좋습니다. 야. 뭐 어디로 가? 거기 말고 거기 말고. 나 여기 갈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성경 노트북 나왔어 대박. 와 이게 뭐야? 뭐야? 아 오늘에 들어와 보고 싶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신가수 홍전이와 대준이. 예. 선생님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됐네요. 예.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야 이거는 답이 있을 수가 없어. 저 죄송한데 여기 답이 있긴 있죠? 답이 있습니다. 와 대박. 답이 있대. 답이 있대. 와 진짜 이상해. 오! 오! 아 있다! 정작 힌트입니다.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5, 6, 7, 8, 9, 10, 10, 세트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케이. 몇 개야, 몇 개야, 몇 개야. 어, 괜찮네. 정답 공개해주세요. 두 개 분명히 3이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남은 심장이 없다. 세트가 많은 도움이 됐나요?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 10초 셀 때 딱 보였어요. 네. 진짜 그 많은 것 중에서 많은 보였어요. 네. 뭐가 있길래. 정답은 세 개입니다. 나이스! 야. 나이스! 나이스! 야. 나이스! 네, 6번 송정훈은 먹는 것만 좋아하죠? 저요? 어렸을 때 아빠랑 같이 봤는데 그게 나왔었어요. 제가 은근히 아는 게 많아. 알겠어. 굉장히 유리한 곳에 가셨습니다. 13번째 문제. 소리를 분별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관은 바로 달팽이가. 귀입니다. 네, 달팽이관이죠. 개는 사람보다 8배나 좋은 청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요? 개요, 개요. 도구요, 도구요. 아, 도구요. 그렇다면 가을을 알리는 곤충인 귀뚜라미는 귀가 어디에 있을까요? 귀뚜라미? 와, 대박. 어떻게 알아, 이걸? 어, 잠깐만! 어, 잠깐만! 거기 왜 들어갔어? 야,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야. 야, 이거 뭐야? 와, 이런 거 있어. 뭐야, 뭐야? 이런 거 있어. 야, 거기 멘붕의 도시야. 그거인데 답이 어딨어? 아, 이게 뭐예요? 이거 어디 있는 거? 다른 분들은 정답을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10초 남았습니다. 파라다이스 뭐, 메리 막. 야, 거기 마음에 드는 거 갖고 나와. 마음에 드는 거 갖고 나와, 그냥. 거기에 답이 다 써있어? 있긴 있어, 근데. 이게 답이 그냥 있긴 있어. 자, 나오세요. 엘군. 근데 왜 그래? 답이 있긴 있어. 정답 공개해주세요. 아, 잠깐만. 자, 여러분 정답 공개해주세요. 아, 참. 자, 거의 다리. 엉덩이. 다리지. 엉덩이.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